안녕하세요. 갈티입니다. 오늘도 산에 왔는데요. 산행을 하려고 산 초입부에 들어서면요. 으레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우슬초입니다. 워낙 흔하기도 할 뿐더러 산을 다니신 분들은 모두 다 싫어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도깨비 바늘, 진득차를 들어보셨는지요? 이 식물과 마찬가지로요. 우슬초 역시 옷에 특히나 바지에 붙어서 이따금씩 콕콕 찌른답니다. 요게 바로 우슬초 씨앗인데요. 요게 씨는 바지에 딱딱 달라붙습니다. 제 장갑을 잠시 만졌는데 장갑에도 달라붙었죠. 요거. 그래서 정말 꼴배기 식물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뭐 싫든 좋든 간에 이 우슬초의 효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무시 못하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산행 가기 앞서 바로 앞에 있는 이 우슬초. 이 우슬초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산행을 이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우슬초는요, 한자 그대로 소의 무릎이라는 의미로 줄기의 마디 모양이 소의 무릎을 닮았다고 해서 쇠무릎 또는 우슬이라고 부른답니다. 우슬은 키가 50에서 한 100cm 정도 자라고요. 가지가 많이 갈라지고 8월에서 9월에 걸쳐 초록빛의 꽃이 핀답니다. 9월에 타원형의 열매가 익는답니다. 여기 보시죠. 요게 열매입니다. 우슬초는 우리나라 전역에 자생하는 풀로 봄이면 어린 순을 나물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겨울에는 뿌리를 캐서 약재로 이용하기도 한답니다. 예전에는 자연에서 많이 채취했지만 요즘은 그 효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중부 이남 지역에서 재배를 많이 한답니다. 이것도. 이것을 재배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왜 재배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여기 보면 대부분 군락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씨가 요 작은 씨앗이 떨어지면 멀리 안 날아가고 그 주위에 다 있기 때문에 우슬초를 한번 발견하면 그 주위에 대부분 엄청나게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슬초에는요 사포닌과 다당류, 올레아놀산 등 우리 몸의 건강을 돕는 성분이 다양하게 많이 들어 있답니다. 우슬 뿌리는 10월 이후가 채취 적기고요, 최소 4년 이상 된 것이 약성을 가지니까. 4년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새끼 손가락 마디 정도로 되는 것을 채취하셔야 합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거는 너무 달라붙기 때문에. 근데 효능을 보시면 또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우슬의 효능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슬의 효능은 첫 번째, 관절염 개선에 좋습니다. 우슬에는 에크디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관절염 치료 효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골격을 튼튼하게 해주고요. 근육의 수축 및 이완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한답니다. 두 번째, 신장 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습니다. 우슬초는요, 신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요로결석 등을 예방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남성 건강에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동의보감에 따르면요, 이 우슬은 정력을 향상시키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발육을 촉진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떨어진 기력을 다시 복구하는데 우슬만한 약재가 없다고 기술될 정도로 뛰어나답니다. 네 번째, 콜레스테롤 감소에 효능이 있습니다. 우슬 뿌리에 들어있는 사포닌은요, 콜레스테롤 흡수를 저해해주고요, 배출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해주고 고혈압과 동맥경화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고 암의 근원을 차단해줘서 항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생리불순 개선에 도움이 된답니다. 우슬은 어혈을 풀어주어 생리를 통하게 해서 냉증이나 생리통, 생리불순 등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진통 완화에 도움을 준답니다. 우슬은 천연 진통제로 불릴 정도로 몸에 생기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허리 주변 통증을 완화시켜주고요, 관절염 개선에도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우슬에 효능이 있으면 부작용도 있겠죠. 이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슬은요, 대체적으로 안전한 식물입니다.
그래도 모든 약재가 그렇듯 과다 복용 시 설사나 복통 같은 소화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을 수축하는 작용을 함으로써 임산부는 유산의 위험이 있어서 피하셔야 되고요. 수유부도 유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우슬은 어디에서도 잘 자라다 보니까요. 과수원이나 도로 옆에서 자라는 것은 안 드시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이 우슬의 먹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봄철 연한수는요, 데쳐서 나물이나 묵나물로 먹을 수 있답니다. 우슬 뿌리는요, 가을에 캐서 깨끗이 씻고 햇빛에 말려서 우슬차나 우슬주, 우슬 분말, 우슬 발효액으로 먹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우슬 닭발판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때 굉장히 유명했죠. 닭발이랑 우슬을 삶아갖고 젤리처럼, 그러니까 묵처럼 해서 드시는 그런 게 한때 유명했답니다. 그만큼 먹는 방법도 다양하고요. 효능도 뛰어나답니다, 우슬이. 네, 지금까지 우슬 효능과 부작용, 먹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우슬에 대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부작용이 거의 없고요. 중국 어디에서도 많이 자생하니까요. 혹여 위에 해당하는 병증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캐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티였습니다.